감사합니다. 헬스 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헬로헤이 역을 맡은 심수영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역을 맡은 이지산입니다. 심수 역할을 맡은 김태우입니다. 이현상입니다. 소미전의 역의 김철호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 티템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지. 내려놔. 안 돼. 나한테 사는 게 없었잖아.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답답해. 에렌, 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파울로한테 또 찍혔어. 에렌, 네가 아닌 데빈이 씨가 내 첫 번째 후보가 되기로 했어. 누군가는 저렇게 돈이 많고,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누군가는 높은 계급인데 누군가는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베스코인 출신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 그런 거 안 됩니다! 저는 말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연극 어나더 컨트리에서 토미 저드 역을 맡은 김찬호입니다. 네, 연극 어나더 컨트리에서 가이베넨 역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토미 저드 역을 맡은 손유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미 저드 역은요, 마르크스주의를 열망하는 그런 올곧고 강직한 그런 성격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미 저드는 4학년 도서관 사서를 맡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억압된 규칙과 규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새처럼 날고 싶어하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솔직하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네, 교복 정말 오랜만에 입어봤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교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어리고 멋있고 잘생긴 이 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친구로서 같이 잘 묻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작품의 목표 입니다. 네. 고등학생 역을 맡는다는 게 부담도 되고, 네, 그만큼 또 같이 잘 어울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특히 또 토미라는 친구와는 아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우정 그 이상의 또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교복을 입어봤는데요. 네, 반바지 교복도 입어봤어. 근데 이번 교복은 약간 교복 같지 않고 뭔가 되게 연미복 같은 그런 멋있는 교복이더라고요. 어제 입어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잘 소화하고 싶은데, 그 옆에 같이 하는 친구들이 키도 너무 크고 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저도 잘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직 뭐 정확하게 대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제 막 연습 시작하는 단계여서 뭐 어떤 토미 저드를 보여드릴지 저도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전 무엇보다 굉장히 학생으로서 어려 보이는데 좀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가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연습인 만큼 앞으로 그 더 고민하고 구축해 나가겠지만, 그냥 친구들과 어떤 소통 혹은 그런 마음을 주고받는데 최대한 중심적으로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연습 전이라서 네, 정확하게 캐릭터를 분석하지 못했지만, 또 제가 가진 어떤 가이베넥과 비슷한 성격의 공통점을 잘 찾아서 많이 기대하시는 만큼 또 저만의 가이 베넷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클레이 역할을 맡은 조훈입니다. 맨지스 역할을 맡은 김태우입니다. 델러헤이 역을 맡은 심수영이라고 합니다. 클레이는 이 기숙사의 기숙사장이고요.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인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엔지스라는 역할은 여기 차기 기숙사장으로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냉철하고
그런 야망가인 인물이에요. 델러웨이 캐릭터는 프리펙트 22로서 학생들 사이에서 권력이 있고 좀 비열하고 그리고 운동부 주장인 캐릭터입니다. 저도 아직 정확히 이 인물에 대한 좀 구체화 작업을 아직 하기 전이라서 뭐 이런 바클레이를 보여드리겠다, 뭐 저런 바클레이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최대한 대본에 충실해서 왜 캐릭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대본을 보면서 다른 어떤 원작이나 다른 분이 하셨던 그런 델러웨이의 모습을 차용하기보다는 좀 저만의 독창적인 델러웨이를 많이 대본 속에서 찾아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1, 2차 프로필 촬영을 할 때 의상이나 이렇게 주변 세트가 되게 차분하고 차가웠어요. 정제되어 있고 그런 게 이제 맨지스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렸고 거기에 더해서 대본에 있는 그런 텍스트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의 분석이나 해석이 더 들어간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맨지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극을 처음 하는데요. 정말 연극을 해보고 싶었어요. 연기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처음 이렇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 하나하나 배우고 이렇게 제가 해오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또 새롭게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알리고 싶어서 출연했던 건데 저 자신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출연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마다가 연극은 처음이라서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기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왕복서관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연극인데요. 그때 왕복서관 때보다는 대사의 호흡들이 조금 더 길어서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굉장히 걱정도 앞서고 고민도 많이 되는데 최대한 많이 연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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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베넷 역할을 맡게 된 강영석입니다. 토미 저드 역할 맡은 문유광입니다. 바클레이 역할 맡은 이지현입니다. 맨지스 역의 배훈입니다. 재현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같이 또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들과 재밌을 것 같고 더 저는 그냥 해왔던 대로 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할 거고 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좋은 표현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좋다는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서 좋은 분들과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초연에 이어서 재연으로 넘어오면서 역할이 달라졌는데 부담감도 솔직히 있는데요. 그 부담감 이겨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비니 씨 역할로 했다가 이번에 가이 역할로 바뀌었는데요. 유니플렉스 1관에서 분장실에서 화면으로만 봤던 그 장면들, 박형, 이형, 연동생이 했던 그 장면들을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공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프레스콜 때 그 이상한 점프 사진이 많이 다돌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나지 않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같은 옷, 다른 모습, 머리 스타일만 좀 바꿔서 올게요. 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성실하게 역할에 다가가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쇠와 같은 정신력과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맨지스라는 캐릭터를 작년과는 다른 저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 일단 처음 목표고요. 저 배훈이 배우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필 촬영도 찍고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2019년보다 훨씬 더 좋은 2020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6월 10일 6월 10일 6월 10일에 시작하는 시작되는 시작하는 어나더 어나더 컨트리 어나더 컨트리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